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 대신지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끝을 고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주셨네.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죄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떠올리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눈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며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희망이 올보다 운동이 피로 붉게 되셨네. 주의 사랑은 제가 구원의 괜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모여대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그때 마치 눈부신 그의 피해 우리를 눈보다도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부부한 생명의 생명을 구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에게 깨끗게 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있게 주님의 깨끗한 구원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고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고 주시고 그의 피를 눈보다도 있게 하셨네. 십자가 또 이겼고 날마다 이기려 하셨네. 우리의 내누가 있을 곳에 주 앞에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를 눈보다도 있게 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여도 죄의 시선 바위를 떠나 내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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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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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그은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 주여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의 배배한 양식은 생명수 가운데 저존돼 똥먹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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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 앞에 그대 비로소 그대는 무식이여 있는가 부러운데 이제 나를 그대는 저지 않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무식이여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내가 깨끗이 씻기고 있는 예수와 함께로 들라 그대는 눈물을 나누다 어떻게라 누구인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고 있는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내가 깨끗이 씻기고 우리 백수다 그대 그대 용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복은 거룩한 곳에서 그룹의 준비가 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내가 깨끗이 씻기고 모두 죄에 덮어
조진대로 그 앞에 지금 넘어서 샤플같이 솟아나는 고요한 금보다 보이게 씻어 예수의 고열도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치 속에 요동같이 죽게 그것을 씻기어 있는가 열여섯 자리 둘을 놓대야 고돌에 주의 고돌 시골을 이기는 승리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내 보혈을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을 능력이로다 내 후기한 피로다 죄의 종종을 이기는 고돌에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놓으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러냐 내 호기중한 피로다 눈보다 도리의 밝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것이야 내 부귀중한 기도다 주의 보혈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장승주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내 무기 중한 기도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 아니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할지라도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아직도 교회는 수십 년 다녔고 장로가 되고 집사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확신이 없다 보니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안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이런 기본적인 확신도 없이 의심이 들어와서 쉽게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에게 끌려가 버립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다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조건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과 우리가 대조를 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과연 역사는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간들이 만드는 조작된 가공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나무라고 질책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신 분이며 역사 속에 계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이 예언적인 사건들을 연대별로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에서는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 역사별로 약 500년 단위별로
시대 속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 500년 단위별로 그 시대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하여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당하시는 모든 구체적인 이 현장들을 약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두 가지 행하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 15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문서, 이 문서는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문서는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이 고대 문서는 진공 상태에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에서 보존되어 있는 국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역사는 또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가슴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받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을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누굽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시간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저는 여러분이 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개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은 정확하게는 역사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저 유대 민족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인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이게 됩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 시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이며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 내용에 무슨 것을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깨실 것을 말씀합니다. 밟아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자는 생각을 집어넣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용에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단마귀의 심판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사건을,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예언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은 이 뱀을 가리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한 꾀는 자리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뱀은 곧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뱀들한테 물렸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 뱀을 달아 어떤 노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사나되리라. 뱀은 마귀를 사단을 의미한다면 장대 나무에 뱀이 달려있는 것은 마귀 사단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재림하신 우리 주님의 발은 주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석은 곧 노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발이 주석입니다. 노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발은 정복자의 발, 심판자의 발, 성례자의 발입니다. 오늘 노스를 상징하는 심판의 주가 뱀 사단 마귀를 나무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모세시대에 일어났는데 과연 예수님 오셔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모세의 노뱀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1500년 후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기록했던 이 민수기 사건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이 뱀을 장대에 단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선 것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따라하십시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나를 가리켜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성경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면서 거기에 뱀이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의 눈을 보기에는 내가 거기 달린 것 같지만 거기 실제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마귀 사단을 내가 이긴 것이고 사단 마귀를 거기다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는 사단 마귀를 심판하신 성령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는 말씀은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한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만 그 자리에는 사단 마귀를 내가 달아놓았으니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는 것은 나는 사단 마귀를 이긴 나는 사단 마귀를 잡은 나는 사단 마귀를 심판한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사건이 기록된 이 사건이 유대 역사가 기록되고 있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1500년 전에 사건은 15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성경 말씀은 계속 내려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죄를 지었을 때에 선악과 먹고 났을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이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이 사람들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고 난 후에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까지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사람으로 다시 부릅니다. 이 사람에는 바로 안토포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안 죽이셨을까요? 바로 가죽옷 때문인데 이 가죽옷 누군가는 죽어서 나온
희생 제물에 오십니다.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인 된 아담 하와 살리려고. 바로 복음주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아담 하와 입는 옷은 피옷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내려갑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벨 제사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벨은 본래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 것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똑같은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죄를 지은 아담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죄의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부르실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정을 한다 있습니다.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이 양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벨은 이 양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이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을 하는 것이라. 아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아담 하와에게는 가죽 옷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벨에게는 양의 피가 있는 오늘 이것을 제물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셨다.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너에게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신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가 왔습니다. 노아 시대에 왔을 때 이 사람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아라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려진 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노아 얼굴 안 보십니다.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왜 죽었습니까? 노아 때문에 죽었습니다. 가죽옷 아담 하와에게 입힌 이 가죽옷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벨을 손에 있는 양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이 노아에 드려진 제물, 이 제물 왜 죽었습니까? 노아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물은 복음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부 죽은 제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 각 시대가 다 다릅니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불이 어디 있습니까? 쪼갠 제물. 오늘 이 아브라함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불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게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오늘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불이 어디로 옵니까? 내 심령이 찢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갈라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베드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죄삼 받습니다. 죄삼 받 성령이 임하세요. 오늘 모세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관심이 계속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왜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냐면 하나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모세 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의망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 집안에 피를 바르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집안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은 내가 피를 볼 때 누구 피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이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신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재앙이 지나간다. 심판이 오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 천만부를 더 생각해도 내가 갚을 길 없는 그 은혜가 오늘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짧은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게는 천하를 다그저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십시오. 모세 시대가 지나가면서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 시대가 옵니다. 엘리야 시대가 왔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의 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불 떨어집니까? 바로 송아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위에 오늘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뭘 말씀합니까? 전부 이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 오늘 엘리야 제단에 이 제물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전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제물이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아벨로부터 그리고 노아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한 가지 무엇인가요? 전부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우리 시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주여, 이 시간 나는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 시간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에 예수 피 소리가 들리며 십자가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내 마음에 예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진 십자가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때 진정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머리 좋은 아마 천재 중에 천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기도를 마칠 때에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칠 때에 성경 강조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솔로몬이 드린 제물 위에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제물 솔로몬 때문에 죽은 제물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공통점이 전부가 제물에만 하나님 불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게만 응답이 있습니다. 전부 이 제물은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모세가 기록했던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 기록됐던 이 사건이 지나고 다시 정확하게는 약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되는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500년 거리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역사가 기록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분명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여기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다윗이 기록한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기록한 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부터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된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었던 이 사건이 어쩌면 머리 하나 흔드는 것까지 천년 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시편 22편 7절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그리고 머리를 흔드나이다. 천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 사건 현장에 일어날 입을 삐죽이는 사람, 머리를 흔드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이 하나님 천년 전에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1.1하기도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운 중에 최고의 행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지상에서 전 우주를 죽어도 다 바꿀 수 없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샘바되었다. 그렇게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분이 누구신가요? 창세기 2장 2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럼 택함 받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시를 통해서 기록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 찔리실 것을 이미 천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화적인 인물이십니까? 가공 인물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셨고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 벗겼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 나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다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는 법은 사람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년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34편 20절에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시편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으며, 꺾이지 않습니다. 1.1억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가룟 유다라는 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떡을 먹던 내 친구가 나를 퇴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예수님 떡 받고 난 데 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내 친구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런데 그 자가 예수님을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대는 흘러갑니다. 이때로부터 약 500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BC 690년 이제는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모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는 종명하기를 BC 690년 이사야 5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 나가셔서 재판 받으실 때 신문 받으실 때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69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690년 후에 오시면 그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문을 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아니하며 성경은 낱낱이 하나님은 다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내려왔을 때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런데 69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69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실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9절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은 이 사실에 낱낱이 구체적으로 말씀한 이 사실에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공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신화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기도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는 이미 기도하는 순간 응답받았다고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487년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루살렘 마지막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487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약 500년 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고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 500년 단위별로 이 사건을 전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사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즐거워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루 우선 3시간씩 기도할 때에 너무너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천국 생활에 천국에 빠져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대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5분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잡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을 때에 제 마음은 오그라집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우리 성도 기도 제목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성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던 내가 구체적으로 성도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도 실족되게 안 참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크게 하세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크게 하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저는 깜짝 놀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리실 것을 이미 487년 전에 스가랴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삼십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그 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돈 쓰지 못해요. 토기장이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을 알고 계시는데 스가랴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87년 전에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실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의심은 절대 그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본문 말씀같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데 나는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을 그분을 더 알고 싶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 참고 그 귀를 기울이면 시험 듭니다. 그러나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 대화가 어떤 것입니까? 엎드렸다면 기도하십시오. 시간마다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상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는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의 성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에게 십자가의 강한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단마귀를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각 가정에 우상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